Do you know, huh? DYK, Funky Science. 오늘은 DYDDL9987 하 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사연을 소개해드리자면 콜라를 즐겨 드시는 하 님이 집에서 시원하게 먹으려고 금방 꺼낸 얼음에다 콜라를 비웠더니 거품이 과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거품 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근데 엉망장자인 KFC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KFC에서 똑같이 얼음을 담고 콜라를 담았는데 거품이 과하게 생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지 오늘도 신나게 Let's get it! 콜라에는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파이를 알집으로 압축하듯이 대용량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매우 불안정하여 콜라 감옥에서 탈출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불안정한 콜라에 예를 들어 우리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에는 주름이 많아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에 이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하게 달라붙어 거품 및 기포가 생성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게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얼음도 똑같아요. 얼음은 멀리서 보면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갈라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라져서 이렇게 기체가 쉽게 거품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장소를 과학 용어로 Nucleation Sit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콜라 속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도 얼음이 있으면 그 얼음이 갈라진 부분에 달라붙어 거품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가정에서 바로 꺼낸 얼음이랑 KFC와 같은 식당의 얼음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바로 그건 물입니다. 식당의 얼음은 보통 제빙기로 얼려져 있어서 약간 녹아있는 상태인 반면 가정에서는 바로 냉동고에서 꺼내기 때문에 얼음 표면이 바짝 말라있어요. 반면 녹아있으면 얼음이 물에 젖어있게 되고 이미 콜라라는 액체 감옥에 갇혀있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말은 얼음 표면에 붙는 게 아니라 같은 액체인 물에 닿기 때문에 거품이 더 적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클레이션 사이트 원리를 이용하면 거품을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맥주잔에 레이저로 유리에 스크래치를 내두면 맥주가 닿을 때 올라오는 기포가 더 강해져 시원하게 보이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멘토스를 이용한 콜라 실험 또한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죠. 좋은 질문 주신 DYDDL9987하님 칭찬하며 구독해주세요. DYK, huh? Do you know funky science?